최은영 그리고 전방에 김세현, 홍채빈, 강민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세빈 전방에 박수정, 전유경, 정유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전유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12골을 기록했는데 경계해야 될 대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포항 항도중학교, 화면 오른쪽에 예성여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볼 끊어냈고요.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해서 공격의 활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 연결 온사이드입니다. 돌파 시도 달려가는데요. 전유경. 자, 전유경 크로스인데요. 자, 골키퍼 펀칭 이후에 세컨볼 수비가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자, 다시 잡았어요. 왼발 슈팅. 오! 들어갑니다. 선취골을 기록하는 항도중학교. 이번에 자, 1대0. 자, 지금은 제대로 슈팅이 임팩트가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대로 골키퍼가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이다영 골키퍼가 쉽게 막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공간이 빈 상황을 보고 중거리 슈팅을 때려봤는데 네. 그대로 골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정말 박수정 선수의 이 멋진 왼발 중거리 슈팅. 자, 지금 이 걷어낸다는 판단 자체는 좋았으나 멀리 가지 않았고요. 네. 앞서서 이제 수비들이 붙어주는 과정에서 조금 더 빨리 판단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민지 선수가 걷어낸 공이 박수정 선수 앞에 떨어졌고요. 자, 지금은 골키퍼 시야의 수비들로 인해서 가려진 것으로 보이죠? 네. 골키퍼가 뒤늦게 반응을 해봤지만 이미 공은 지나가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득점 이후에 박수정 선수는 정유진이 앞쪽으로 내줬고요. 자, 공이 뒤쪽으로 흘렀어요. 네. 김신지 박스 안쪽으로 붙입니다. 자, 지금 달려가는데요. 우선 이다영 골키퍼가 급하게 나와서 걷어냈습니다. 이다영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곧바로 전반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뒷공간 열렸는데요. 자, 지금도 연결됐죠. 자, 끊어냈습니다. 왼발 슈팅 옆구무를 때립니다. 자, 지금은 비어있던 왼쪽 공간으로 때리려는 것은 우망주 집합소 포항 항도중학교 플래카드에 적혀있네요. 자, 크로스 높이 올라왔습니다. 헤딩 경합. 오, 오,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네요. 자, 자, 스코어 2대0을 만드는 항도 중입니다. 지금 박스 안쪽에서 다소 약간 선수들끼리 엉키면서 네. 우당탕탕하는 상황을 만들어 봤는데 지금은 완전히 예성여중의 실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강민서 선수가 눈물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 전반전 5분의 시간이 더 남았고 후반전도 있으니까 예성여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볼까요? 우선 이 장면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선수들끼리 네. 엉키는 상황이었고 들어가는 골을 한번 처리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미 자신의 진영을 향해서 너무 많이 들어온 상태여서 반대편 연결하는 과정. 자, 급하게 걷어냈고요. 자, 지금도 뒷공간 노렸거든요. 뒷공간 열렸습니다. 온사이드예요. 슈팅! 왼쪽 골 포스트 옆으로 빗나갑니다. 자, 지금은 1대1 찬스였는데 네. 아쉽게 자, 왼쪽 연결 강민서가 전방으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예성여중 입장에서는 제가 앞선 상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역습 찬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포항 항도중학교 박수정 선수의 선취골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아쉽게 자책골이 나오면서 자, 항도중학교가 2대0으로 앞서 나가 점수차를 벌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왼쪽에 예성여중, 화면 오른쪽에 항도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경기 시작부터 측면을 이용한 플레이를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네. 자, 예성여중. 자, 수비가 단단하게 붙어줬는데요. 자, 후반전 달라진 모습은 이렇게 중원 싸움에서 예성여중이 이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 이번에도 뒷공간 열렸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3대0입니다. 이번에도 박수정. 자, 박수정이 오늘 경기 멀티골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도 전반에 나왔던 같은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후방에 네. 침투하는 선수에게 킬패스를 넣어주면서 이 선수가 득점을 하길 만들고 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또 예성여중의 수비라인이 순간적으로 무너졌고요. 자, 박수정 선수가 돌파 이후에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지금도 박수정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수비 간에 이제 의사소통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뒤쪽으로 파고드는 선수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박수정 선수의 우선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 굉장히 좋았고요. 박스 안쪽에서 조금 먼 거리이긴 했습니다만 오른발 날카로운 슈팅으로 다시 한번 예성여중의 골문을 갈랐습니다. 어느새 스코어는 상민지 왼쪽 측면. 자, 수비가, 후반전 예. 넘어와서는 예성여중이 계속해서 미드필드 오버 처리 슈팅!
그리고 우서빈 골키퍼가 굉장히 안전하게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후반전 들어온 우서빈 골키퍼 한국 중에 10명의 플레이어가 경기장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네, 홍채빈 여중은 이 찬스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 홍채빈 반대편 자, 슈팅! 있어요. 아하! 오른쪽으로 나갔습니다. 자, 지금은 우서빈 선수의 선방이었죠? 네. 자, 강민서 우리 또 굉장히 많은 거리를 뛰었던 김세현 선수이기 때문에 자 왼쪽에서 전유경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왼발 슈팅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많은 득점을 기록했던 전유경 선수의 측면 연결 추가 시간도 1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자 끝까지 돌파 시도하면서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자 결국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 3대0으로 포항 항도중이 강팀 예성여중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항도중